안녕하세요, 라일리입니다. 여러분, 요즘 날씨도 춥고 건조해져서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 찾고 계시지 않나요? 저는 요즘 쿠션에 푹 빠져서 거의 맨날 쿠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제가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6가지 쿠션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커버는 조금 덜 되지만 촉촉한 마무리감의 쿠션과 마무리감은 보송하지만 커버력이 웬만큼 있는 그런 쿠션들 두 종류로 한번 나눠서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지금 볼 부분에 바른 제품은 지베르니 제품이거든요. 지금 바른 제품은 지우고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광이 도는지, 어떤 정도의 커버력인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 애니 쿠션, 모닝광 쿠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? 저도 이 쿠션 이름이 애니 쿠션인지 오늘 알았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촉하고 커버력은 좀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. 이거는 커버력을 중점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 것 같거든요? 근데 피부 표현 자체가 너무 예뻐서 요 톤실러로 주요 잡티를 가려주고 요걸로 전체적인 보정을 얇게 해주면은 진짜 예쁜 꿀조합이 돼요. 컨실러로 주요 잡티만 가리고 했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?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지만 저는 이 제품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이제 한번 발라볼까요? 쿠션을 보고 사실 때는 대부분 커버력이나 뭐 모공을 잘 메워주는지, 붉은기를 잘 커버해주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주요 잡티들 있죠? 이걸로 잘 가려지나 안 가려지나까지 보여드리고, 전체적인 피부 광이나 촉촉함의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커버력이 중점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. 저는 이렇게 한번 꾹 찍고 그럼 이 정도가 묻어나오거든요? 되게 많이 묻어나오죠? 요걸로 한번 이쪽을 싹 해볼게요. 이렇게 촉촉한 쿠션은 건조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? 그렇다 보니까 막 팡팡 두들기는 것보다 이렇게 꾹꾹꾹 이렇게 밀착시켜주면서 바르는 게더 좋더라고요. 이렇게 팡팡 두들기면 그간에 이런 수분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면서 밀착시켜주세요.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콧볼에 모공은 저는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서 채워주는 편이거든요. 되게 찹쌀떡처럼 쫀쫀한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약간 유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지속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저는 실내에서 오래 있으면 이쪽에 유분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. 제가 외출한 뒤에 한 3시간,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영화도 보고 실내에서 오랜 시간 있었을 때인데요. 대부분 이코 쪽이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었고 제가 코를 되게 많이 만져요. 여기는 그냥 아예 싹 없어졌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T존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파우더 처리 꼭 필수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이오페 에어 쿠션 모이스처 래스팅 내추럴 베이지 21호입니다. 좀 쫀득쫀득한 피부 표현이 좋다. 근데 조금 더 커버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게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요것보다는 약간 더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. 근데 단점이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뚜껑을 열려고 하면 이렇게 빠져요, 아예. 이렇게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올 때가 있거든요? 그래서 저는 이 제품만 그런 줄 알았는데, 다른 색깔 매트인 제품도 그렇더라고요. 케이스랑 이 내장 리필 제품이 조금 덜 끼워지는 느낌? 헐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, 이번에도 한번 이쪽에 싹 지웠거든요? 여기를 한번 발라볼게요. 얘는 한번 찍으면 이렇게.
한번 발라볼게요. 꽤 화사한 편이죠, 색상이. 저는 조금 화사하고 싶은 날에 이거를 바르고는 했어요. 옆에 지베르니 21호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화사한 색상이네요. 역시나 은은하게 도는 광이 있죠. 커버력은 아까 거보다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얘는 내용물 자체는 촉촉한데 바르면서 약간 생각보다는 보송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형 자체는 촉촉해서 건조하지 않다는 점? 화사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T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수정 화장하실 때도 그렇고 T존에 유분이 올라오면 얘도 조금 무너지는 감이 있어요. 다음은 쿠션으로 유명한 전 아이오페 다음으로 라네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. 이게 좀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이 제품은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커버력하고 화사해지는 정도하고 피부톤 보정 그리고 지속력, 이게 딱 뭔가 제 기준에서는 쿠션의 정석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제가 이 여섯 종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제가 정말 여름 때부터 계속 잘 써왔는데 일단 한번 바르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얘는 한번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. 약간 미세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이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고 바르면 모양이 약간 남는?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. 많이 두들겨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만져보면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. 보기에는 약간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딱 보통의 좋은 쿠션인 것 같은 느낌? 다음은 제가 이 쿠션들 중에서 제일 자주 사용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. 거의 사계절 내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이 제품들. 거의 뭔가 제형이 약간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피부편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부편이거든요. 저는 이런 뭐 주근깨나 점, 뾰루지 뭐 이런 것들에 완벽한 커버는 바라지 않는 편이고요. 전체적인 톤 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마무리감이 너무 촉촉하지도 너무 뽀송하지도 않은 찹쌀떡같이 쫀득쫀득한 그런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. 근데 딱 이 제품들이 그런데 이 지베르니는 제가 지금 원래 톤 케이스를 어디다가 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그거는 원래 다 써서 어차피 리필을 뜯어야 됐어요. 그래서 지금 리필을 하나 가져왔고요. 지금 아까 화장하면서 한번 썼는데 이 제품은 커버력도 웬만큼 괜찮은 편이고 촉촉함의 정도도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너무 보송하지도 않고 너무 촉촉하지도 않은, 그리고 전체적인 톤 보정도 괜찮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이 안에 스펀지에 있는 내용물이 조금 고르게 안 퍼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일일이 누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 되더라고요. 제가 거의 다 쓴 제품도 이렇게 중간에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또 여기 구석을 눌러서 바르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.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제품도 다 사용한 줄 알았더니 이 안에도 남아 있더라고요. 그 이 스펀지만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. 저는 이 퍼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인데 딱 이 제형과 이 퍼프의 만남? 딱 저의 취향인 것 같아요.
한번 또 발라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한번 찍으면 요렇게 나와요. 요 부분만 눌려있죠? 한번 찍은 양으로만 한번 해볼게요. 벌써 촉촉해. 이게 촉촉하면서 커버력이 이 정도 있기가 쉽지 않은데. 어떠세요? 이게 생각보다는 광이 조금 도는 편이네요? 지금 바른 지 한 40분 정도 된 정도, 이 정도고. 지금 방금 발랐는데 제가 양 조절을 좀 잘못해서 많이 발리기는 했거든요? 근데 한번 꾹 누른 양의 정도가 이 정도니까 아까 봤던 점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태죠. 뾰루지도 튀어나온 느낌은 있지만 색깔은 거의 가려진 정도고요. 코 밑 모공, 코 모공 괜찮지 않아요? 얘는 뭔가 적절하게 유수분 둘 다 채워주는 느낌? 그러면서 커버력도 있고 지속력도 꽤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맨날 쓰는 것 같아요. 데일리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도우텐션 CC밤. 저는 이 제품을 나중에 올라올 광고 영상 때문에 받은 제품이었는데요. 그 이름이 CC밤이어서 제가 CC에 대한 커버력이 너무 안 좋은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신하면서 얘를 발라보게 됐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.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거의 다 촉촉함이 약간은 베이스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얘도 많이 매트하진 않아요. 마무리감이 많이 보송하지도 않은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얘가 아까 애들보다는 약간 더 괜찮지 않았나? 그리고 저는 얘랑 지베르니랑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얘는 좀 좋은 점이 이렇게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. 그래서 요 애니 쿠션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좀 더 되직한 느낌이거든요. 요게 퍼프가 조금 더러워지긴 했는데 한번 쫙 찍어볼게요. 거의 균일하게 묻었죠. 근데 여기는 제가 손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누르는 편이라서 이게 조금 여기만 좀 떴는데 균일하게 묻어서 이렇게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 자국을 없애려고 더 두드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랑 이런 애니 쿠션 같이 이렇게 메쉬로 된 제품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발라볼까요? 지베르니보다는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고 약간의 보송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보다는 약간의 보송한 마무리감이 있거든요. 지금 광이 이렇게 돌기는 도는데 느껴지는 느낌 자체는 약간 보송한 느낌이에요. 그러나 속 안에는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너무 짠짠한 그런 피부 표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스위스 퓨어 도우텐션 CC밤 이게 정말 좋은 게 되게 컴팩트해요. 완전 얇고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리고 무게도 진짜 가벼워요. 정말 얇다고 생각했던 요 애니 쿠션보다도 얇거든요. 두께가 요 정도? 얘가 조금 더 얇은 편이죠.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요. 그리고 이렇게 쿠션이 얇고 가볍다는 거는 내용물이 적다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용량의 제품이 이렇게나 크기가 차이 납니다. 얘가 내용물이 12mm이고요. 얘네도 똑같이 12mm예요. 굉장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. 이게 휴대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 닥터자르트랑 콜라보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닥터자르트 에어메쉬예요. 이 제품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 중에 가장 보송한 마무리감인 것 같거든요.
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이 막 건조하지는 않은? 근데 이 제품도 스위스 퓨어랑 마찬가지로 속 건조가 느껴지지는 않아요. 제형 자체가 촉촉한 느낌이고, 근데 제 느낌으로는 요 퍼프가 조금 보송한 느낌이라서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느껴지는 건지?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얘는 퍼프는 이만한데 입구는 요만해요. 그래서 크기가 조금 안 맞는 느낌? 그래도 얘가 균일하게 이렇게 눌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요 크기에 맞게 찍혀 나오거든요. 나름 균일한 편이죠? 요 정도는.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바를 때는 정말 촉촉한 것 같아요, 얘가. 요게 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유분 같은 광이 약간 돌거든요?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겉에는 약간 보송해지고 안은 좀 촉촉한?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이것도 제형 자체가 많이 매트한 편은 아니라서 촉촉함이 베이스고 나중에 약간 보송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총 6가지의 제품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촉촉함이 약간 베이스가 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감이 어느 정도 보송해지느냐, 뭐 계속 촉촉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, 건성이 베이스인 복합성이시거나 건성이신 분들 특히 추천드리고요. 겨울에도 나는 유분이 많다 하시는 지성이신 분들은 약간 잘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뭐 홍조가 있던지 잡티가 조금 더 있던지 트러블이 있던지 모공이 조금 더 넓던지 조금씩의 차이는 다 있는 거니까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밑에 구독, 댓글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